서울에서 이제 KTF 다니다가 KT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동통신사에서 주로 직장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동통신 저희가 대리점 제가 경영을 맡아서 운영했었고요. 내려오게 된 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동로에 와서 사업을 하고 옥미자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이제 동로에 있는 지인을 아시게 돼가지고 수제맥주 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뭐 이제 사업할 기회가 많아야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규제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. 왜냐하면 A라는 사업을 뭐 저희 같으면 이제 수제맥주라는 사업을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항들을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거나 어떤 기업 지원센터 같은 곳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지에 있다가 뭐 저 같은 경우에 연구가 별로 없이 사실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다 보면 물론 저희 아버님이 있긴 했지만 없다 보니까 그런 도움들이 더 절실한 거죠.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고 싶은 경북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 관광 자원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일단은 도전하는 거를 권유하고 싶어요, 기본적으로. 왜냐면, 이제 직장 생활을 저도 많이 해봤고, 제가 이제 위탁 경영을 해가지고 경영인의 입장에서도 운영을 해봤었지만, 결국에는 내 것이 되는 것과 내 것이 아닌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, 도전을 한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업을 다닐 때도 머리를 숙여야 될 때도 숙이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치도 좀 나이가 젊을 때 시작해야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어야지 체력이 버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젊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자리와 청년을 되게 중요시하시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활기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혹은 올 수 있도록 우리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